코리안 앱스트랙 아트, 한국의 추상 미술이라는 단색화인데요. 이 전시 장면은 뭐냐면요. 우리나라 단색화 작가들의 전시를 했습니다. 경매가 아니고 전시를 했어요. 경매회사는 전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. 정말 중요한 작가, 조망해야 될 작가, 이런 작가들에 한해서 전시를 하는데요. 뉴욕과 홍콩에서 단색화 전시를 했습니다. 그야말로 K아트라고 얘기할 만큼 이 단색화 작가들이 얼마나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열광적이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전시였던 거죠. 그리고 단색화라는 것,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통용되는 고유 명사입니다. 단색화. 단색화. 네, 단색화. 이게 한국의 추상 미술이 아니고요. 그리고 해외 미술 사조에서 이 약간 단색화라는 거는 모노크롬이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. 한 가지 색깔로 이제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. 한국의 모노크롬이 아니라 단색화라는 고유 명사화가 되어서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.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고, 정말 우리나라 미술품이 해외 시장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전시를 통해서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. 미술품을 보는 것은 눈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. 저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귀로 듣고 입으로 무한 반복을 하잖아요. 경험을 하면 할수록 안목과 미감이나 취향은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으시더라도 미술품을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.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미술품에 대한 좀 애정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.